배우 하정우 트리플 천만 배우 하정우가 2018 레이저 아티스트 어워즈에 참석한다. 하정우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가수, 배우 통합 시상식 2018 레이저 아티스트 어워즈에 참석, 자리를 빛낸다. 하정우는 믿고 보는 배우, 한국영화의 대표 흥행 보증수표 등 어떠한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명품 배우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져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겨울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1987과 올여름 신과 함께 인과 연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 이 밖에도 영화 터널, 아가씨, 암살, 군도, 밀란의 시대, 더 테러 라이브, 베를린, 러브 픽션, 범죄와의 전성시대 등 굵직한 작품들을 통해 다채로운 연기 변신을 보여주는 명실상부 독보적인 배우다. 특히 주연을 맡은 세 편의 영화 암살, 신과 함께 죄와 벌, 신과 함께 인과 연이 나란히 천만 관객을 돌파, 배우 송강호에 이어 두 번째 트리플 천만 배우의 이름을 올리며 굳건한 신뢰를 입증하기도 했다. 하정우의 참석으로 탄탄한 라인업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2018 AAA는 가수 26팀, 배우 28명이 참석을 예고했다. 그중 가수는 방탄소년단, 워너원, 아이콘, 트와이스, 세븐틴, 지코, 뉴이스트 W, 몬스타엑스, AOA, 마마무, 선미, 갓세븐, 세븐, 우주소녀, 구구단, 모모랜드, 스누퍼, SF9까지 18개 팀이 공개, 배우는 이병헌, 이준호, 장기용, 김다미, 김명수, 진영, 진주영, 이지은, 주지훈, 류준열, 유현석, 김서련, 박혜진, 류이호, 이승기, 정혜인, 최태준, 곽시앙, 신현수, 이다희, 정인선, 하정우까지 22명이 공개되며 기대를 점점 고조시키고 있다. 2018 AAA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한 방식을 거쳐 후보와 수상자를 선발, 그중 100% 팬들의 투표로 수상이 결정되는 인기상 투표는 한 차 투표에 이어 31일까지 두 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 레이저 아티스트 어워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스타뉴스, 스타어노즈가 주최하며 레이저 아티스트 어워즈 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오는 11월 28일 글로벌 허브시티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파라다이스 시티 플라자에서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된다.